저는 솔직히 이제 그 생각이었어요. 137 어차피 오신 거 경험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이제 아이디어 뭐 원활한 얘기 되게 재밌네요. 준비를 원래 더 해서 제가 제대로 딱 갖춰서 3대까지 다 재면 좋겠는데 솔직히 스쿼트 로우바를 하면서 데드리프트까지 같이 하면 진짜 그 허리 우리가 부담이 그렇죠, 엄청 심하죠. 네.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하고 오늘 그래도 마랑이 덕분에 스쿼트랑 벤치프레스 같이 그렇죠. 아니 되게 좋은 것 같고 나중에 저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 또 다른 콘텐츠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얘기 있었잖아요. 그죠 그거 좀만 기다리세요. 개꿀잼입니다 그거 진짜. 아직 제가 좀 그거는 많이 딸리겠지만 아니 지금 제가 뭐 근력 운동 안 해서 그리고 요즘 많이 끌어올리지 않으세요? 지금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근력 운동 구간이 지금 막 들어가가지고 그 13.7이 그러면은 지금 2주차인가요? 3주차? 아니에요 지금 저는 한 3주차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빠른 템포로 올라왔어요. 3주차 그게 호영분이랑 계속 하시는 거죠? 네네 저는 되게 8주차로 잡아야 되는데 저는 거의 한 5-6주 정도 잡아가지고 저는 약간 그렇게 막 복잡한 프로그램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항상 짐 웬들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5-3일 해가지고 딱 끝내고 보조 운동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5-3일도 하셨어요? 네 그걸로 좀 많이 그 원활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라서 특히 정체되셨잖아요. 아니 근데 그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. 그 프로그램 잘못은 아니고. 아 그렇죠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내일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53이도 좋지만 다른 것도 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. 아, 네. 왜냐면은 사람마다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저는 오구부가 제일 잘 맞았거든요. 아 오바이오. 네. 그래서 저는 오구부가 제일 잘 맞았고 만약에 근데 그게 조금 그 볼륨이 조금 세지 않아요? 엄청 세죠. 그래서 지금 금비대도 같이 찾아와요. 아 그렇게 해가지고. 아. 네네네. 아, 저는 그게 그냥 좋았어요. 약간 좀 5-3일 같은 경우 해보는 경우는 좀 발림 수가 좀 차이가 나서 네. 운동 종류를 한 4개 정도 잡아야 돼요. 한 번 하는데 아니면은 한 번 하루에 몇 개 잡으세요? 전신 운동 돌리면요. 저 전신 운동은 안 절대 안 돌려요. 아, 저는 솔직히 요즘 제가 밀고 나가는 주제가 뭐냐면 적게 운동하자 이거거든요. 적게. 그래서 예, 지금 적게 운동하시잖아요. 그죠? 운동하시고도 네. 뭐 여러분들 똑같이 말해서 그런데 아니 뭐 하시잖아요. 운동 몇 개 하루 가면 몇 개 하세요? 저는 만약에 벤치프레스 데이면은 벤치프레스 하나 하고 그리고 인클라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 하고 끝내요. 그 케이블 크로스오버. 아 5-3일 할 때도 그냥 분할로 나누시는구나. 네 5-3일도 그 벤치 하는 날 스쿼트 하는 날 데드리프트 하는 날인데 오버헤드 프레스를 스쿼트 하는 날에 넣어요. 아 그러니까 지금 무분할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3일만 하시는데 그거를 거의 분할 3분할로 나누시네요. 네 3분할로 나눠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. 네, 일주일에 딱 한 번씩. 왜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유도를 하니까. 아, 오케이. 아, 그건 또 배제하죠. 오케이. 그렇게 하고. 그러니까 그게 하시고, 저는 이제 5-3일 하게 보면 4개를 넣어야 되더라고요. 근데 4개를 넣으면은, 중간,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. 벤치프레스랑 데드리프트랑 뭐, 오버헤드 프레스 딱 3개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인데, 하나를 더 붙인다고, 물론 발림수가 적더라 하더라도, 회복 속도가 좀 많이 좀 더뎌지더라고요. 저는 딱 세 종류가 딱 좋아요. 세 종류. 딱 세 종류. 뭐 최대한 간단하게. 그렇죠. 네. 데드리프트를 딱 집중하고 스쿼트 뭐 아니 벤치프레스 집중하고 그다음에 뭐 푸시프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덤벨 숄더 프레스라든지 이걸로 좀 집중하는 편이라서. 아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게 오버헤드 프레스 안 하시고 그 푸시프레스 주로 하시잖아요. 네. 그 순발력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네. 제가 항상 그거 해왔기 때문에. 마치 이제 썸네스 그립을 하는 이유랑 똑같아요. 아 해왔기 때문에. 네 해왔기 때문이고 저는 그 운동을 좋아하고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약간 그 벤치프레스가 제가 항상 그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 뭐 마랑님 썸네스로 벤치하는데 경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그거 계속 오늘 물어보거든요. 네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거 오늘 라이브 때 얘기합시다. 아, 자 여기서 그거는 네 그 얘기 어제 들었어요. 개인 의견으로 이제 네. 얘기하면서 말 중에 왕이라네. 지금 물이 있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, 그렇죠? 네, 전혀 그 이상 지금 없고 되게 컨디션 되게 좋아요 지금. 아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지금 방송했고요. 그다음에 또 하고 싶으신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? 제가 마랑님 멀리뛰기 하는 걸 한번 찍고 싶거든요. 같이 한번 해보시죠. 아 예, 그건 네. 약간 일반인과 미식축구선수의 차이. 차이가 자 가보시죠. 원래 제가 줄자를 가져오려고 했어요. 줄자 갖고 오시지. 네, 그래서 그, 아깝다. 그 뭐냐. 멀리뛰기랑 말하는 게 진짜 말인지 약간 확인하려고. 아 줄자 좀 갖고 오시지 아깝다. 근데 대충 옛날에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대충 했거든요.
일단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나중에 또 공개하면 되니까. 멀티기 좀 뛰세요. 아 저는 그 그런 거 안 해, 잘 많이 안 해봐가지고. 에 솔직히 말하세요. 멀티기 좀 뛰세요. 아니 아니. 자 여러분들, 네 일로 오시죠. 네. 일단은 본인도 뛰실 거잖아요. 네, 지금 저랑 비교해야죠 이제. 아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 얼마나 잘 뛰나 한번. 유도 선수 그러면 유도 선수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? 저는 유도 선수 출신 아니에요. 아니, 생활체육이라서 오케이. 저는 저도 상관없어요. 학교에서 하셨으면 동아리 동아리. 아 동아리. 네, 저는 네, 저도 상관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, 리스크가 네. 있으시죠. 이건. 저도 이제 나중에 유도 컨텐츠 한번 같이 하면 돼요. 아 유도는 아 저 거제 뽑격기님 아세요? 네 아세요. 아세요? 아세요? 알죠. 저는 핸드폰 번호도 있어요. 어, 가, 그, 아, 거기 교집폭격님이 하셨던 주먹이 온다 제가 우승자잖아요. 아 그때. 에이, 아, 에이. 아 근데 자꾸 때문에. 카메라를 나가시는데. 아 왜냐면 키가 크셔가지고. 자. 아, 네네 좋습니다. 네 얘기하세요. 네 그래서, 그래서 그 거집폭격님이랑 제가 약간 콘텐츠 하는 것도 약간 나중에. 있으시죠? 아 지금 하실 거예요? 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. 왜냐면 아. 제가 아직 유도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아, 이제 좀 비벼볼만 할까 싶으면은 그때 한번 비비러 가겠습니다. 두 분 다 지금 거문띠이십니까? 아, 그 체력도 많이 나잖아요. 근데 그 거문띠 수준이 아니라 그분은 약간 상비군 출신이라고 아~ 국가대표 그 상비군 출신이라서 아예 그리고 달라요. 체급도 많이 나잖아요. 아 그리고 약간 좀 그거네 또. 난 저도 상관없다? 네. 아, 저도 상관없는데 나는 컨텐츠 뽑으면 아, 된다. 알겠다 알겠다. 네. 나중에 그 유도 컨텐츠 저도 한번 배워보거나 이런 애들 이거 있잖아요. 너무 좋죠. 저희가 경희대학교 안 넘어지는 뭐 미션 있고 아, 막 버티기. 네, 버티기 예, 이런 예, 거. 예, 아니면 예. 한번 업어치기 이렇게 하시고. 아, 네, 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. 일단은 오늘은 뭐 멀리뛰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갑시다. 그러면 먼저 뛰실래요? 네, 제가 먼저 뛰기. 오케이. 제가... 역도하시는 괜찮습니까? 아, 이 정도는 네. 네, 괜찮습니다. 잠시만요. 저는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여러분 저는 그냥 생활체육이고 그리고 체대 입시도 안 해봤고 아, 알겠습니다. 그냥 네. 일반 대학생이고 네, 그렇습니다. 아, 준비되셨으면 뛰세요. 저는 뛴다고 서 있으면 되나요? 아니 그게 이제 아, 표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. 뭐 그냥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. 아, 네 좋습니다. 그 가만히 계시면 제가 뒤꿈치 놓을게요. 네. 오세요. 나라 보세요. 어 잠깐만요. 뒷발이죠? 네 뒷발입니다. 네, 이게 뒷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. 예. 지금 어느 정도 뛰셨냐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 정도면? 여기서 뛰셨나요? 여기 할게요. 여기요? 아. 자 이런 식으로. 아 딱 아 그냥 넘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구나. 아니, 딱 보면 알죠. 자 이제 좀 안 돼. 약간 좀 내심 기대하신 것 같아요. 한 번 더 한 번 더. 아 그렇죠. 한 번 더 하세요. 네. 사실. 아 진짜? 아 이거 지면은 저 난리 나요. 갑니다. 저 진작에 가고 있어요. 아 진작에 가고 있어요. 제가 부탁입니다. 나세요. 어? 아 안 되네. 아 자 됐습니다. 자 저는 지금 워밍업 중이라서 네. 할까요? 예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예! 이제 됐나요? 네, 재밌었죠? 네, 재밌게 운동할까요? 네. 하여튼 저희 이제 축하드립니다. 오늘 아, 3대 500을 뛰어넘어서 일단 자기 PR을 또 하셨고 어떻게 되게 의미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. 굉장히 팬들이 원했던 또 만남이기도 했고. 그쵸. 그쵸.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. 아, 갔고. 네네네. 근데 진짜 주변 사셨는데 핸드폰 번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만나시고 그럴 수는 없었어요. 그죠. 그 제가 학생이고 약간 그 같이 합방을 잘 안 하려고 네, 했던 네. 탓에 약간 그 왜냐면 그 마라님 라이브 방송 위주로 하시니까 아, 네.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어가지고. 근데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. 네. 빨리 정리합시다. 네, 정리. 하여튼 오늘 축하드리고 좀 이따 3대. 그 뭐라 인증식. 그러죠? 인증이 아니라 수여식 라이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대님이셨고요. 네. 마랑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로바 아 로바 자 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